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며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육체와 이 영혼의 아픔을 경험해 본 자만이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이유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영성학자 헬린 아우엔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이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래전에 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눈 색깔로 이렇게 그룹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갈색 눈을 가진 자와 파란색 눈을 가진 자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이 둘 사이의 그룹을 차별을 줍니다. 일부러 파란 눈을 가진 자를 좀 열등한 자들,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자를 좀 우등한 존재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막 가르치고 강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을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요 상황을 반대로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갈색 눈을 가진 자가 열등하고 파란 눈을 가진 자가 우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주눅이 들었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집단이 되어서도요, 자기가 옛날에 열등한 집단에 있어 본 아이들은 그 열등하게 된 아이들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과에 대한 이 코멘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 본 사람이요, 아파 보았다라는 건 뭐야? 나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아픈 곳에서 나아본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더라. 그럼 뭐예요?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낫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낫지 않으면 다른 이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았잖아요. 그런 어떤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 가면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니까 이거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어떤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이 물리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더 마음으로 다가가서 품어주며 이해하고 저들을 안아주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유입니다.